여러분, 우리 김영삼 박사가 아까 이번 대회의 의의를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선거에서 표시된 국민의 의사, 공화당은 죽어도 싶다. 시민당이요, 우리가 투표로서 결정해 줄 테니, 뒤에 서서 본 시민당 너희들 좀 해다보. 하는 이 국민의 추상정정, 국민의 이 애절한 소원을 시민당이 과연 방치할 수 있나 없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회는 김영삼 씨와 윤석열 씨의 싸움이 아니라 친일심파와 반민심파와 반민파와 친민주파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시민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소생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을 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하에 계신 유천선생, 해공선생, 유석선생, 은석선생 이런 분들의 영웅, 여러분의 옆에 서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겠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3,700만의 국민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응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당에서 만일 친일심파가 당선되면 이 나라에서는 다시는 야당이란 말도 없을 것이고 이 나라에는 다시는 신민당 당권 경쟁이란 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기대와 우리 당의 위대한 선배들의 기대를 여러분이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합니다.